엔진 연료 장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할 공구를 준비하시고 시뮬레이터 엔진의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의 체결당 상태를 확인합니다. 플러스 연결과 마이너스 연결을 확인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를 체결을 합니다. 먼저 유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즈 박스 내에 정션 박스 내에 릴레이와 휴즈에 대한 연료 펌프 휴즈, 인젝터 휴즈, 이그니션 전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인젝터 커넥터 탈거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특별히 크랭크각 센서의 커넥터 체결 상태를 확인을 해서 탈거된 상태라면 반드시 체결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크랭크각 센서는 엔진 시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센서, 주요 센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도 확인을 해둡니다. 이슈의 커넥터 탈거 상태와 접지 상태, 연료 펌프 커넥터 탈거된 상태를 확인을 해서 탈거가 된 상태를 확인하시면 체결을 해서 체결을 한 후에 점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그니션 스위치, 특히 점화 스위치의 커넥터 탈거 상태도 확인을 해서 반드시 체결을 해줍니다. 연료계통 회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스위치에서 전원이 휴즈를 거쳐서 공급되는 전원, IG 전원과 상시 전원, 그리고 ST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 해서 전원 공급 상태, 릴레이 쪽에 공급되는 전원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연료 펌프 구동 단자와 접지 상태, 그리고 컨트롤 릴레이의 접지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인젝터에 공급되는 전원도 확인을 합니다. 엔진을 크랭킹 시켜서 엔진의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컨트롤 릴레이 단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단자, 배터리 단자, 그리고 비어 있는 단자, ECU에 공급되는 단자, 연료 펌프 단자, 점화 스위치, 스타트 단자, IG 단자, 배터리 단자, 점화 스위치 2단. 컨트롤 릴레이 단자는 종류가 한네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회로와 단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릴레이를 탈거한 다음 이그니션 스위치 키 2단 상태에서 전원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멀티테스트하기는 전압에다 선택 렌즈를 설정을 하고 나머지 단자 8단자를 통해서 본선, 즉 공급되는 전원 단자의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배터리 전원이 공급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멀티테스트하기 플러스를 점검하고자 하는 프로브에 단자에 연결을 하고, 멀티테스트하기 마이너스는 배터리 마이너스나 차체의 접지가 되는 부분에서 점검을 합니다. 특히 접지 상태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 멀티테스트하기 오음에다 선택 렌즈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접지 단자를 확인합니다. 모든 회로는 접지가 되지 않게 되면 회로 작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접지에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접지 상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 쪽의 점검은 내부 회로를 보셔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릴레이 코일이 두 개의 코일이 들어가 있고 접점이 두 개의 접점 단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릴레이 단자, 즉 릴레이 안에 있는 두 단자의 코일 상태의 단선 여부와 저항 상태를 확인을 해서 릴레이의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합니다. 릴레이의 단자가 8단자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단자에는 회로도를 보면서 연결된 코일과 그리고 접점 상태, 그리고 접지 상태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릴레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릴레이는 인젝터 쪽에 전원을 공급을 하는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휴즈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인젝터 공급 휴즈에 대한 상태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한 다음 크랭킹을 시키고 엔진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해봅니다. 인젝터 휴즈를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 ECU의 접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커넥터의 체결 상태도 확인을 해서 체결이 불량하든가 접촉이 불량한 단자가 있게 되면 시동성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을 한 다음 점검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료 펌프의 접지 단자나 공급 단자, 전원 공급 단자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연료계통의 고장 유무 상태를 점검해 나갑니다. 정션 박스 내에 있는 메인 휴즈와 휴즈, 그리고 릴레이 관련된 내용들은 실기 검정 시험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적으로 멀티 테스트하기에 양부 상태, 정상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휴즈의 단선 상태, 그리고 배선 접지 상태. 인젝터 점검은 컨트롤 릴레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배터리 전원과 인젝터 자체의 저항을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센서 중으로서 특히 연료계통에 영향을 줄수 있는 크랭크각 센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각 센서는 세 단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 커넥터를 탈거한 다음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를 확인합니다. 12V 배터리 전원을 확인했습니다. 12V가 확인이 되었으면 저항에다가 멀티 테스트 하기를 컨택을 하고요. 선택 레인지를 로우에다 놓고 접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지 상태가 확인이 되었으면 커넥터를 체결을 한 다음 엔진을 크랭킹을 시키면서 센서에 작동되는 전압, 즉 ECU에 제어되는 전압을 확인을 합니다. 멀티 테스트하기 접지선, 마이너스는 차체 접지시키고, 출력선, 즉, 센서 출력 전원에 프로브를 연결한 상태에서 엔진을 크랭킹을 시켰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출력 전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센서 출력 전압을 확인을 합니다. 1.9V에서 2.8V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화 스위치의 커넥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체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 휴즈가 단선된 것이 있고 접촉 불량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한 후에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엔진 시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진 시동 상태를 확인하시고 연료장치 회로 점검을 마무리합니다. 공구를 정리하시고 주변을 정리합니다.